안녕하십니까. 김현장, 김과장 인사드립니다. 충성.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리가, 예, 좀 기부스를 한 상태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썬팅샵에 왔습니다. 썬팅샵에 온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출고를 하게 된 카니발 하이리몰딘 7인승 차량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내일이면 출고가 됩니다. 출고는 이제 대표님께서 직접 샵으로 오셔가지고 저랑 차량 확인하신 후 직접 가지고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미리 샵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기본 카니발이 아닌 하이리무진으로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죠. 지금 발주를 넣게 되면 기본 1년 이상은 기다리셔야 차량을 받으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대리점에서 저희가 받은 재고표를 보면 1년 4개월 정도는 보셔야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리 발주를 넣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1년 3개월 정도 있다가 이 차량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고객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빠르게 연락을 주셔야 차량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죠. 우선 가솔린 차량으로 6,7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자랑하고 있죠. 국산차들은 아시겠지만 할인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구입을 하시죠. 우선 루프랙이 자체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천장 높이도 굉장히 높고 연예인들 분께서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시거나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고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께서는 기사를 따로 두시고 이렇게 운행을 하시거나 아니면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셔서 주말에 가족들과 이렇게 여행을 가실 때도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는 차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컨대 국내에서는 이 차량을 따라올 수 있는 차량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인기가 많기 때문에 너도 나도 구매를 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현금 할부로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4개월 이상은 무조건 기다리셔야 된다. 하지만 장기 렌트 리스 구매 시에는 이렇게 빠르게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전면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전체적인 디자인은 동일하다. 일반형과 유튜브나 뭐 이런데 이제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대와는 확실히 차이들을 두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급스럽고 약간 스포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엠블럼 자체도 신형 엠블럼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더 고급스럽고 그릴을 보시면 다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군데군데 플라스틱으로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근데 밑에 하단 부분도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눈매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 전에는 약간 허리멍텅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약간 아이라인을 그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 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 하이빔은 요즘에 없는 차가 거의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 하이빔도 적용이 되어 있고 LED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 확실히 주행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도 크롬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안개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실내가 기똥차지만 우선 측면에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기대고 있는 점 이해해주세요. 다리가 많이 불편합니다 지금. 일단 측면 전장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5200에 전고는 2045나 되는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스타리아, 스타렉스, 카니발 이런 급들로 올라가면 이제 SUV가 아닌 MPV라고 약간 대형 승합차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이죠. 확실히 하이리무진이 아닌 기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1800 중후반 정도 되지만 하이리무진은 확실히 2m가 훌쩍 넘는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자체도 일반형에는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지만 하이리무진에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이제 키 작은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이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요. 손잡이가 있습니다. 여기 올라타서 살짝 펴프지 하고 타시면 기똥차입니다. 예. 그러면 바로 실내로 넘어와서 실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바로 2열로 넘어왔냐면 솔직히 1열은 기본 카니발들이랑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센터페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조 시스템, 핸들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는 냉온 컵홀더가 적용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차이고 그리고 2열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도 확실히 차이가 나겠죠. 일단은 모니터를 뺀
밑으로 보시면 거의 동일하다. 카니발 일반 7인승이랑. 하지만 굉장히 좋은 점은 통풍 시트까지 2열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여름철에 덥다고 하면 통풍 시트 그냥 틀어주고 타도 아이들이 찡찡댈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는 이 버튼을 눌러도 되고 이거를 한 번만 깔딱 눌러도 자동으로 열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이 참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닫는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깔딱해도 되지만 이 버튼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닫힌다는 거. 여성분들 힘 없으시잖아요. 힘들게 아 왜 안 닫혀 여보 이렇게 승질낼 필요 없이 그냥 타셔가지고 딱 스무스하게 남편분들도 행복하고 가정의 화목을 이루어지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 같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뻥 뚫려 있죠. 여기 에어컨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LE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말하는 시스템이어서 명령어를 말씀을 하시면 웬만한 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고 여기 이렇게 위에 부분 에어컨을 조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가 굉장히 커가지고 USB를 연결을 하셔서 아이들 뽀로로나 요즘 타요타요가 굉장히 인기더라고. 그래서 그 타요타요를 트시고 아이들이 울지 않게 편안한 주행을 하실 수 있게끔 이 모니터가 굉장한 인기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장거리 출장을 가시는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께서도 여기에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보실 수가 있게끔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부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야간에는 굉장히 무드가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을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롤스로이스처럼 다다다다다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솔직히 그거 해도 된다고 봐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밤하늘에 별 따면서 이제 손 잡고 이제 캠핑 가셔가지고 분위기 싹 한번 돈만 있으면 저는 바로 세컨카로 2차 탑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된다면 자동으로 발받침대와 눕는 형태로 되지만 지금은 뭘 빼놔가지고 눌러도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카니발 9인승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댓글에 카니발을 클릭을 해서 차박이 될 줄 알고 나는 이 영상을 봤는데 차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박이 과연 되는 건지 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카니발 하이리문이지만 이 공간 자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넓어요. 여기 밑에 부분 보시면 7인승이기 때문에 이 레버를 잡아 올리시면 3인승짜리 의자가 나오는데 지금은 작업 때문에 밑에 내려놨지만 이렇게 거의 평평하게끔 밑에 공간을 넣어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핵심이고 9인승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 배열이 두 개 더 있다고 보시면 되지만 약간은 공간이 7인승보다는 협소하다.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폴딩을 하셔서 여기다가 매트리스를 까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차박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정도 공간만 나와도 여기서 음식을 먹거나 노시는 데는 전혀 문제 안 되고 이거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셔가지고 차박을 하시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잭도 있기 때문에 충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거잭을 적용할 수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 히든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그냥 짜릴구리한 것들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차박을 미쳤습니다.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다리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저번에 카니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았기에 차박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하이리무진 카니발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다만 지금 반도체 사태로 인해서 차량 수급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구입을 희망하시는 고객님들도 구입을 못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 김과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장기 렌트, 리스 이 두 가지 상품으로 진짜 빠른 출고 가능하고 이 차량도 역시 뜨자마자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오케이 하시고 바로 구입을 하셨습니다. 왜? 견적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뻥튀기 된 견적이 아닌 딱 합리적인 금액으로 출고를 도와드렸기에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저 김교진한테 연락을 주시면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9인승, 디젤, 가솔린 어떤 트림이라도 바로 출고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상단에 핸드폰 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카니발 하이리무진 7인승 가솔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